미래에는 잘 걸어라. 저는 뇌성마비도 잘 몰라서 그냥 고치면 되는 병인 줄 알고 미래에는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래서 미래가 된 거거든요. 처음에 왔을 때 직접 데리고 가서 세면대나 변기에다가 뉘어줘야 됐고 밥도 이렇게 붙들어서 먹였었거든요. 그 MRI도 찍어봤었고요.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죠. 미래라서 이제 없는 물건들이 많죠. 캣타워가 없죠. 일단 저희 집에는 이게 이 집이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. 자고 먹고 최근엔 싸고까지 여기서 다 합니다. 논다. 항상 묻는 질문이 고양이도 뇌성마비가 있어라고 물어봐요. 수의사 선생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 아, 국내에서는 이거 처음 본다. 그게 조금 가슴 아팠었어요. 아무래도 자기 방어가 좀 크죠. 무서우면 후다닥 숨는다든지 뭐 이러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안쓰럽죠.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인연이 된 이상 지금 10년 이상 키우고 있죠.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반려동물을 집안에서 키우시는 거는 반대를 하셨어가지고 동물은 동물, 인간은 인간. 저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탐탁지가 않았어요. 뭐 털 날리고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좀 살짝 갑자기 다가왔거든요. 저는 새끼 고양이를 처음 봐가지고 사람처럼 걸음마를 배워야지 이제 걸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 해서 병원을 가보자 해서 당황스러웠어요. 근데 이제 도로 갔다 줘라 어디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대단한 뭐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뭐 내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. 엄마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가 걸어다녀. 고양이가 담벼락으로 뛰어 올라가더라 막 이러고 있고 옆에 모로사님 글 들었으면 이상한 대화로 들렸을 거예요. 근데 얘가 유일한 우리 집에 내 첫 고양이였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. 우리가 뭘 바라고 얘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사실은 많은 위안을 주는구나. 그런 것들이 참 고맙다. 많이 찾아봤었는데 마음만 아파지더라고요. 결국엔 얘는 우리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 너가 뭐가 다르냐. 우리가 밥 먹여주면 되지. 우리가 똥 내어주면 되지. 오줌 내어주면 되지. 특별하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. 여기가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은 딱 저도 편견을 갖고 봤어요. 얘도 미래랑 별반 다를 거 없겠다 했는데 세상에 오히려 우리 애들이 진짜 튼튼하고 비장애 고양이일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. 팔 없는 거 가지고 장애를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두 다리와 반대쪽 팔이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생판 모르시는 분이 고양이를 맡아달래요 저한테. 니네가 이런 걸 키우니까 얘도 키워야 되냐, 얘도 키워줘야 되잖냐. 당황스러웠고 저도 무책임하게 데리고 왔지만 결국엔 책임지고 있잖아요. 책임지세요. 불편하죠. 분명 희생이 따른다.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동물 모르고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한다면 당신들도 할 수 있다.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, 저는. 너무 예쁜 모양이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. 내가 뭐 사회운동을 하는 뭐 이런 대단한 그런 소명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. 평범한 그냥 보통 소시민 장애를 가진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 그걸 이제 인식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한다는 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스스로 이제 보여주는 것. 삶 속에서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